오늘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SNS에서 난리 난, 그냥 보시죠. 체감이 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더 많이 패이고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를 지불하셨나요? 5만 네, 5천원이요? 커트랑 파마비 합해서. 아, 다운펌. 네. 실제로 받으셨을 때좀 어떠셨어요? 부원장님이셔가지고 편하게 친척 누나가 소개시켜줘서 봤는데 약간 좀 너무 놀라우셔서. 아, 머리 바꿔서 손질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올리고 다녔어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자세하게 머리를 좀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좀 많이 패인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그나마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한달된것한 달이요? 같아요. 네. 보시면은 뿌리가 이쪽 이 부분이 눕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꺾인 거거든요. 원래 꺾여서 모양을 만드는 건데, 좀 다른 모양보다는 과도하게 꺾였다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커트하신 지가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좀 머리가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해지고 많이 무거워지신 것 같은데, 머리 커트선을 날카롭게 빼고 이 처지고 어색한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만 올릴게요. 좀 자연스럽거든요. 살짝씩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아, 예. 여기만 올려서 네. 그렇게 할수 있게. 그러면 정리해서 오늘 이거 패인 거 복구하고 네. 여기 일자로 좀 만들어 드리고 전체적으로 좀 샤프하게 빼볼게요. 네. 동의하십니까? 패인 부분, 그 부분에다가 그 약을 발라서 두피에 닿지 않게끔 좀 펴줄 거예요. 사실 이게 AS를 받은 거였는데 더워 이렇게 그래서 두피도 많이 아, 진짜요? 상하고 네. 아, 이렇게 눌리는 것 같네요, 지금. 네. 여기 한번 보시고. 자, 이 정도면 어떨까요, 지금? 네, 괜찮아요. 그래, 지금 여기가 싫으신 거죠? 네. 여기는 괜찮고. 네. 이렇게 휘는 거를 아마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여기 약을 발라서 이제 펴질 준비를 했고요.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교정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기를 하고 이제 프레스 작업을 할 건데, 프레스는 이제 고데기를 잡고서 개폐 동작으로 닫았다가 폈다 하면서 펴주는 작업을 프레스 작업이거든요. 그거를 해서 이제 모양을 다 잡아 보겠습니다. 연화 작업 마치고 머리를 말렸거든요. 자, 머리를 말리니까 곱슬거렸던 부분이 펴지면서 이렇게 일자로 펴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고데기로 피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높이를 이제 낮춰 있는 부분을 올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높이가 지금 낮은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위로 올릴 거예요. 여기는 안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짧게 치면은 들어가고 튀어나오거든요. 뭔 느낌인지 본인이 더잘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면부 빼고 이 후면부 쪽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인은 맞는데 누가 봐도 이쪽이 이렇게 모량이 적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 오에다 페이드를 넣어줘서 이거를 아예 가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이게 1단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량을 좀 균일하게 분포시켜서 전체적으로 좀 아까보다 덜 빈 느낌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모량을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일단 레저 느낌하고 가위라 자연스러운 느낌. 여기끼리 이제 맞춰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끝낼 거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헐벗어 나오면은 이러고 나올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만지는 거예요. 지금은 미용실 왔으니까 제가 만져줄게요. 네, 맞아요. 다 끝났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르마 에즈 스타일 했고요. 사실 이 머리가 국민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준비했고요. 그동안 다른 머리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국룰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 변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예쁘게 머리를 마무리 해봤어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죠. 오늘 나온 디자인도 고객님과 저랑 모양을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요. 뭐가 낫네, 저가 낫네. 제발 그 댓글은 달아주지 마세요. 이 영상을 왜 보시는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지만 재밌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